결국 이제 목사님께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영적 권태, 나태, 이 책에서는 아체디아라는 용어를 좀 사용했거든요. 저자가 이제 아체디아가 나태로 번역되는데, 번역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게으름이나 나태가 아니라 영적인 권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둔감해지는 것. 저자의 표현대로 하면 주의 부족, 뭐 주의 부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영적 냉담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나태의 문제도 사실 그 영적으로 냉담해지고 그 목회를 할 때 이제 그 게을러질 때가 이 게으름 때문에 게을러진다기보다 정말로 이 그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을 때 그때 사실 이게 그냥 그 나태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습관화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저도 막 이렇게 그 일이 막 돌아가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으면 결국은 좀 이렇게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 설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돌봄과 치료를 좀 나눴는데, 이분이, 그 저자가. 그러면 돌봄의 영역에서는 저는 기도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그때 이제 만났는데, 그게 제 어떤 삶을 좀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이, 너무 이렇게 분주함 자체가 이렇게 일은 많을 수 있지만 분주한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이렇게 기도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와 깊이를 좀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실 삶의 균형의 어떤 첫 번째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기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근데 뭔가 지금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유혹 안에 있거나 지금 심각한 어떤 문제 안에 있다면 그건 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대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본질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냉담함이라고 하는 정서가 생기면 그 결과가 이제 쫙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면 나머지 모든 부정적 결과들도 해결된다라는 게 요 책의 어떤 강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뭘까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목사에게도 목사가 필요하고 이것들에 대해 도전을 받고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기도를 받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목사들의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마 이 책이 인기가 있다면 인기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양모리 개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양모리 개들은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양모리 개들을 도울 수 있는 양모리 개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요 관점이 전 이제 유진 피터슨의 글들을 보면서 많은 한국계 목사들이 아 목사들의 목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줬던 이제 믿음의 또 이렇게 어른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 우리에게도 실제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그걸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목사들도 신방이 필요한 존재다. 목회자 가정도 신방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 상담해 주는 거, 들어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저는 경험했던 것 중에 진짜 제가 이제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가 되고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이제 협동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경험 많으신 목사님 가정이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저를 존중하지만 그 순간에는 저의 믿음의 선배가 돼가지고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던 목사도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 짐을 져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좀 경험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영적 권태가 찾아올 때 그 이제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부교육자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교육자 가정이 사각지대인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부교육자 사모님들이 요즘에는 뭐 부교육자 사모님이 그 교회를 출석 안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같이 와서 하더라도 어디 이제 소속이 되거나 그런 게 참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사역자들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가정도 있고 부교육자 가정들도 여러 가정이 이렇게 네다섯 가정이 있을 때 되게 끈끈하게 서로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사실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신경 쓰고 마음 쓰는 부분이 사실 부교육자들 가정이에요. 애들이 얘네들이 문제가 생 애기들이 어릴 때 손이 많이 부족하고 힘들 때 이럴 때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오늘 같이 전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전사님을 왜 데리고 왔냐면 같이 이 사역자 그룹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같이 뭘 먹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로만도 굉장히 아체디아를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좀 발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지금 퇴근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약간 우리 목사님, 목사님 말씀 같이 왜 이렇게 나태나 어떤 뭐 성적인 유혹이나 어떤 그런 문제에 빠진다는 거는 사실 어떤 결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가 사실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정서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 그 공동체가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얘기하지만 목회자 그룹 안에서의 사실 제일 좋은 공동체가 그게 형성이 돼야지 사실 그 원 모델을 보고 이제 소그룹이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안에서 그런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지 담임 목사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영적 우정이 좀 잘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개인의 질병을 개인의 어떤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런 질병을 어떻게 유발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저는 공동체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관사역을 하잖아요. 기관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게 조금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봐도 그냥 목회자들은 어쨌든 매주마다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기관사역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어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매주 그 내용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보약이에요. 똑같은 걸 계속 우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유혹이 되게 큰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 소위 말해서 자기 필살기들 몇 개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장돌뱅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저도 이제 기관사역을 하니까 저 역시도 스스로한테 좀 엄격하게 스스로에게 하려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다가도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다 하는데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기관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기관들이 특별히 우리 조영민 목사님도 저희 바른미디어도 이사 목사님이신데 이런 건강한 교회들하고 계속해서 교류하고 연대하는 것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기관사역자들이나 아치디아를 좀 탈피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